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하락한 오늘 시장 마감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다시 좀 희망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자, 먼저 이슬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두 종목 분석해드립니다. 일단 미스터블루 또 CJ제일제당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미스터블루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국내 대표하는 이제 웹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NFT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들고 와봤고요. 현재 이제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는 뭐 온라인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현재 게임 사업부에 대해서 어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금 자회사를 만든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에오스에 대한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지금 배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협 외에도 이제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여러 IP를 활용한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작년 2분기에 게임 사업 비용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5억 정도 지금 손실 정도 나는 상황인데 이 에오스레드를 지금 동남아에 내놓게 되면서 저절로 좀 광고비가 많이 올라갔던 이제 원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이제 롱투코리아와 협력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IP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4대 유명 무협 작가의 IP 등을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과 또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롱투코리아가 이제 위메이드와 협력을 하게 되면서 또 미스트블루 역시 NFT 관련 수혜로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롱투코리아는 이미 이제 위메이드의 가상화폐인 이제 위믹스 기반의 게임을 올해 내놓겠다라고 이미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IP 확장폭 혹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익이나 이제 실적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웹툰 사업이라든지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NFT랑 엮이기 굉장히 좀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NFT 적용 범위가 확장이 될수록 미스터블루는 이 보유 중인 IP를 활용을 해서 여러 면으로 좀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2,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400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로 관심 받으면서 앞으로 더 튀어오를 수 있겠다 미스터블루 얘기해 주셨고요. 김시윤 연구원님, 내일장 어떤 종목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엠신엑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내 카메라 모듈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은 상황인데요. 먼저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갤럭시 21FE나 S22 같은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갤럭시 A 시리즈 신모델이 출시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화소수 상향이라든지 손떨림 보정 같은 부품 채택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 사양을 좋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엠신엑스가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판매 목표 대수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수치보다 높기 때문에 판매량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부분에서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세에 들어가고 있고요. 연평균 40% 이상의 시장 확대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서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차에 이제 카메라 모듈 탑재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대당 2개에서 8대로 평균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친환경 차량이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노후화 차량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차량 교체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는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안정화에 따라서 수주 잔고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산업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제 사용처 다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객사 다변화 가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긍정적인 업황에 따라서 올해 실적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목표 그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1,500원 라인으로 이제 전 박스권 부근 지지 라인을 손절가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4,000원으로 전 고점 부근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MC넥스, 미스터블루 분석해 드렸고요. 또 CJ제일제당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앞서 글로벌 그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리 가격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